기획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다채로운데 저는 상품 개발 본부에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고객의 니즈부터 시작을 해요.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거기에 우리의 기술, 저희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서 고객에게 좋은 가치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이거야말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습을 그려내야 하는 직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에 등장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탐지하거나 그 등장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 연구하는 기술은 방범이나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CCTV나 출입 관리나 근태 관리, 뭐 이런 영상에 관련된 어떤 정보가 있다면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My role in Altera is to create the interface that the customer will be using in order to use our product effectively and easily. 에어패스라는 이름으로 출입관리 솔루션 쪽을 기획을 쭉 하고 있었어요. 지금 사무실 들어오실 때도 보셨겠지만 얼굴을 화면 속에 비치면 그냥 문이 열리거나 내가 누군지 이런 권한 확인까지 가능하거든요. 예전에 저희도 이제 네임택 있고 찍고 들어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편하고 이제는 저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게 익숙한 생활의 패턴이 됐어요. 알체라가 아무래도 안면인식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 안면인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환경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사람 검출 기술과 추적 기술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합해 가지고 솔루션을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되는 것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일의 목표라고 잡고 있어요. 그게 저의 일을 선택하는 기준인데 그게 부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좋아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꾸준히 쭉 볼 수 있는 일의 영역, 그리고 인공지능이란 그 키워드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 대중 혹은 일반 사람에게는 과학의 하나의 역할 혹은 기술의 네이밍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삶에 녹이고 싶은 게 저의 일을 하고 있는 목표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 a programmer, my long-term goal is to become a better developer and to implement skills and learn along the way so I can make a better product for customers in the future. 제가 생각할 때 AI 기술은 지금 좀 낯설고 어색하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은 사람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 기술들이 사람들한테 더 널리 쓰이고 삶에 더 스며들어서 더욱더 편리한 솔루션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다른 곳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회사 내에 조직이 있고 소속이 있고 팀이 있는데 저희가 움직이는 패턴은 프로덕트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팀 내에서의 소통뿐만 아니고 다른 옆팀, 타 부서 간의 협업이 굉장히 활발한 편이에요. 다른 뭐 조직 같은 경우는 팀장님을 거쳐서 혹은 리드를 거쳐서 일을 받거나 업무 진행을 할 텐데 저희는 다이렉트로 개발자, 연구진 혹은 영업, 세일즈 바로 가서 문의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알체라는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이제 디렉터나 리드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토의하는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개발하는 자기 분야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물이 어떻게 솔루션화되고 어떻게 마케팅되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In Altera, there's an emphasis to understand the why something works and not just the how. It's important for developers to understand why something works because without that, they don't really understand the deep level behind the surface. In Altera, there's a healthy mix between solo innovation and team collaboration. So there's a real healthy balance of what you can do creatively on your own and the work that you can do productively as a whole. 서비스 기획이라는 게 분명히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답 하나만 제일 좋은 답을 찾기보다는 더 나은 방법,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또 다른 방법 이런 방향들을 찾아서 더 좋은 밸류를 찾아내고 싶은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좀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Anyone who wants to have a challenge in trying to make something that really emphasizes not just their features but something that they can be proud of.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한 게 더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투명성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